삿포로 추워. 삿포로 지금 날씨가 13도고 체감이 12도네. 내가 원래 17도 정도 내려가면 콧물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콧물 많이 안 나네. 안녕. 예. 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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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상황입니다. 안녕. 너희도 안녕. 그래. 안녕. 그래, 그래. 아니, 삿포로 사람들 너무, 내가 느낀 거는 너무 순박해. 뭔 말인지 알죠? 아니, 인심도 좋고, 순박하고, 확실히 저는 약간, 뭐, 랜드마크도 물론 여행하지만, 저는 사람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진짜 또 따뜻함을 확 느끼네, 내가. 안녕하세요. 나마에와 미카, 유나, 진우 데스. 각국 유튜버 데스. 인사 한번 할래요? 귀여워. 재밌다. 어? 예뻐요. 안녕하세요. 이혼진 데스까? 네. 아,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아, 조금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우예요. 인사 한번 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에 가요? 집에 가요. 아, 집에 가요? 아, 그래? 알바 했어요. 알바 뭐 했어요? 짐? 아, 복싱짐에서 알바해? 나 하나 보여줘요. 찍어, 찍어. 복싱, 나 알려줘. 어떻게, 어떻게, 복싱.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키우츠케테 카이테 고다사이.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응원단입니까? 아, 오늘 체육제였구나. 아. 안녕. 오케이. 키우츠케테 카이테 고다사이.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우리 저번에 이곳에서 봤는데?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 기억해, 너희들. 어디 가니? 인생 내 커. 재밌게 놀아. 고마워요. 안녕, 얘들아. 사진 찍자. 네. 안녕. 재밌게 놀아, 얘들아. 안녕. 귀여워, 쟤들. 쟤들 키 엄청 작아가지고, 셋이 모여가지고 엄청 귀엽다, 얘들. 기억나. 맞아. 얼마 전에 만났었던 친구네. 기억하고 있대? 안녕. 잘 지냈니? 元気 됐어요. 귀여워. 진짜 이니 오시마스요네. 아, 냄새가 너무 좋네요. 라고. 아, 사진 찍다고? 아, 그래?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나마에와 레아. 구름이? 히나. 구름이? 히나. 오케이. 진우. 맞다네. 맞다네. 이츠 큐트. 큐트. 귀여워. 맞아, 이래. 아, 귀여운 애가 엄청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어. 고마워. 귀여워.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방금 부딪혔는데 다치지 않았습니까? 다이조부데스까? 다이조부데스까. 와타시 나마에와 진우데스. 하와이 데스네. 나마에와 우미데스. 미사토. 우미짱 미사토짱. 스미마셍. 난사이 데스까? 산주고사이 데스. 2004년에 태어났습니까? 응. 성인이네.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산책하고. 산책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인사 안녕 해주셨어? 라이브 아이신. 저는 한국에서 모델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학생입니까? 대학생. 전문학생. 조토 마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국에 계셨구나. 네. 저도 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여행 오셨군요. 네. 라이브 중인데 너무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 오히려 더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잘생겼다. 진짜 나 유튜브만 보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조심히 재건이. 네. 감사합니다. 스미마셍. 혹시 지금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음료수를 사드려도 괜찮습니까? 따뜻한 음료수를 사주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마셔. 먹어. 저는 이제 모험을 떠나러 갑니다. 만나서 반가웠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집에 조심히 돌아가세요. 맞다네. 안녕하세요. 얘들 엄청 인사해주고 가네.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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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맨입니다. 유나? 유나. 마나카. 아야나입니다.
아야나고 리오나 리오나고 예 안녕 안녕 얘들아 다노신데 고다사이 기어츠케떼 갈때 고다사이 안녕 어 고마워 오 잘한다 스미마셍 아 마리고르드 아 괜찮 다이조부 됐을까 아 아리가토자이마스 오 아 목소리가 진짜 좋다 회식하는 것 같은데? 어디 회사 회식 하는 거 아니지? 자 일단 사람이 아 많이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유튜버 됐어 코리아 코리아 하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아 아니에요? 아 거기로 오라고요? 아 여기로요? 어 자리 있는데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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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wanted to say hi 어. 안녕하세요 코리아 유튜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여기 요코초 진짜 반응 좋은데. 아, 여기 사이에 끼라고요? 어, 이 친구, 안녕. 안녕. 아, 괜찮아. 다이저브, 다이저브. 아, 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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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도코 그 라이브 하이신. 아, 유튜버네. 유튜버. 안녕하세요. 우와. 어, 저것도 맞대. 오케이, 저것도 맞대. 저기서 하트 사랑해요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버이드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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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친구 본 것 같은데? 오버이드. 좋아해요. 사랑해요. 저 우리 만난 적 있나? 언니상, この前 ここに 来たでしょ? 하이, 하이. 좋아요. 아, 좋아요? 아, 귀여워. 어, 저기로도 오라는데? 어, 잠깐만, 저것도 맞대. 안녕하세요. 오라고요 저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여기서도 오라고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다음에. 뭐야?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여러분 요코초 오잖아. 그러면 팔찌를 차. 팔찌가 이제 입구에 비치가 돼 있어요. 자 흰색이 일행끼리 혹은 혼자서 조용히 마시고 싶어요. 말 걸지 말아주세요입니다. 흰 팔찌 차신 분들한테는 말 걸지 말아주세요. 파란색은 같이 즐겁게 마셔요.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동명의 상대를 찾고 있어요. 저 솔로예요. 그다음에 황금색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모두 쏘겠습니다. 골든벨 조심. 오, 저거 맛있는데. 우와. 우와, 마요네즈를 채우네? 이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가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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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계란이랑 치즈 타코야끼고 이건 이제 파 타코야끼네요 얼마예요? 이게 9,500원 하나에당 한 1,200원 정도 되겠네요 정말 좋아 이제까지 먹었던 타코야끼 중에 제일 맛있어 이거는 강추다 여러분 삿포로 일단은 여기 츠나고 요코초 와가지고 타코야끼 여기 꼭 먹어봐 계란도 맛있긴 한데 이거 오리지널이 맛있다 이거 하하 내기 내기 타코야끼 문어도 엄청 큰 거 들어간다 문어 원래 작은 거 들어가는데 나 이거 두 개 더 시켰어요 요거 맛있어가지고 어 안녕 세 명 같이 세 명 있어요? 아, 네. 어디 있어? 아, 우리 아까 저기서 봤잖아 피부 진짜 좋으셔 이름이 뭐예요? 아야카 저는 진우예요 진우. 진우. 그러면 이따가 저기로 갈게요. 아, 이거 먹고. 이따 봐요. 잠깐만요, 여러분. 진짜 배민 1등이네. 타코야끼 1등 뭐야. 인플루언서 뭐야, 이거. 아, 진짜 맛있어. 자, 아야카한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이시 다베루? 오이시 다베루. 오이시 다베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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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 아, 이런 준비였구나. 감사합니다. 자, 안녕. 아야카. 아야카. 코코로. 코코로. 코코로 이렇게 귀엽다. 잘해줬을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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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잘 부탁합니다.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떻게 공부했어요? 아, 진짜? 가와이. 가와이. 아, 다 같이 하는 거였구나. 회식이 아니라, 아! 회식. 옆에 회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약간 문화 같아. 다 같이 하는 건가 봐. 아, 일본어를 왜 할 수 있냐고? 아니, 공부 안 했어요. 어, 진짜요? 그냥 외웠어요. 아, 몇 번 왔어요? 일본에? 네 번? 다섯 번? 이거 삿포로는 다짐했대. 어때요? 삿포로 사람들 진짜 친절해. 아, 그래서 내가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쇼니, 이쇼니, 이쇼니. 당신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하죠. 어허. 이것이 한국 남자다. 아니, 계산을 하는 게 한국 남자잖아.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한국 남자 이미지가 되게 좋다. 자, 택시 타고 다시 이동해볼게요. 뭐지? 무슨 광고일까? 안경 광고일까? 아니면 약간 선생님 느낌도 나는데, 그치? 학원? 안경? 학원? 자, 무슨 광고입니까? 수스키노 텐먼트 내비게이션인가? 투지도 가능하다. 뭐 가라오케는 뭐야? 뭐지? 도쿄 에이전시. 에이전시는 뭐 학원 같은 거 아닐까? 뭔 광고 좀. 어이구야. 어이구. 우와.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인 거 알았어요? 네. 아,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아, 얼굴 보고 그냥 알았구나.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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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이브. 아, 라이브 하이신. 아, 라이브 하이신 됐. 어디 가고 있습니까? 도코니 이키마스카? 야, 아네, 잘하네. 도코니 이키마스카? 홈.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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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 있습니다. 봐봐, 택시 문 열어놔. 신기하지? 일본에서도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삿포로는 약간 택시가 이렇게 문 열려 있다니까? 근데 택시 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 문 열려 있으면, 아, 타자. 이렇게 할 것 같기는 해. 봐봐. 다 열려있어. 혹시 문을 왜 열어놓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세요.